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힘들어, 씨. 졸라 힘들다, 진짜. 개 힘들다. 졸라 멀다. 미쳤다. 빠라빠빠! 안녕하십니까, 빠삐용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은, 안산 가는길입니다. 앞에는 요전에 영상 올렸던 것처럼 뭐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후부터 지금 올라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바이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가게 됐는데, 이번에는 지금 바이크 상태가 양호하게 지금 정비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200km 정도 주행하면서 보니까 네,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어림도다. 이대로 지금 우리 구독자님께 바이크 전달해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먼 곳에서 오셨는 줄 몰랐네요. 야, 아까 전에 2000까지만 올라왔 2000쯤 도착하니까 야, 이제 다 왔다 싶었는데 내비게이션 확인해보니까 응, 아니야, 아직 100km 남았어 이랬더라고요. 매우 놀랐습니다. 와, 안산 머네요. 진짜 머네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촌놈이 언제 안산 와보겠노? 이때 말고, 그죠? 올라오면서 보니까 라이더들 참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바이크 타기엔 딱 좋아졌죠. 근데 해가 굉장히 많이 짧아졌어요. 지금 6시 18분인데 이제 석양이 졌죠? 해가 지고 있습니다. 추니까 가을에 접어들었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들 바이크 타기 지금 제일 좋을 때입니다. 지금 안 타면은 이제 날씨 추워지면 바이크 못 타. 올해 이제 바이크 탈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야! 오늘 진짜 날씨 찍인다. 물론 한겨울에도 타는 전천후 라이더시라면 모르겠지만, 기온이 내려가면은 바이크 타이어의 그립이라던가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안전상 위험이 크죠. 그리고 뭐 연마 칼슘이라던가 이런 도로의 이물질, 결빙, 이런 것들, 위험한 요소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라이딩 하기 어렵습니다. 베테랑들도 한겨울에는 라이딩 하는 게 부담스러워 할 정도로 한겨울에 라이딩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발인이 여러분들은 이럴 때 바짝 타놔야 돼. 이럴 때 낮에는 좀 햇살이 따갑고 덥고 했는데 지금 딱 좋습니다. 이건 뭐 이상한 게 아니고 막 여기저기 개발되다 보니까 이천에서부터 이제 주변 풍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수도권, 경기권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죠. 이천부터 해서 주변에 막 이런 뭐랄까요, 그 상업 건물들, 공장, 그리고 이제 원룸, 다세대 주택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한 지는 대략 얼추 지금 한 2시간 4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기 있다 내려가서 유턴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노 지금. 이렇게 또 떠내려간다. 가자.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여행기는 내비게이션을 잘 봐야 돼, 내비게이션을. 핸드폰이 미친 듯이 헤드뱅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 쉐키. 이거 뭐 불났었나? 500m 앞에서 내리갖고 가면 된다 하네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이쪽 길이는 1도 몰라서 내비게이션 켜고 갑니다. 예전에 군 생활했을 때도 주로 용인, 수도권 일부분만 이렇게 다녀와서, 네, 제가 안산, 안성, 여기 이런 쪽으로는 올 일이 거의 없었어요. 부대 특성상. 이천하고 저 일대 지리는 그래도 좀, 그리고 지리를 몰라도 이정표만 보고 가도 되는데 사실. 좌회전이라? 로라리에서 좌회전, 로라리, 로라리에서 좌회전 하겠습니다. 요럴 때는 뒷뱃기 살짝 잡아주면서 제동 들어가면 좋습니다. 용인시청 백자로. 날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니? 지금 약 40km 정도 남았는데 나 어디로 가야 돼? 아유, 우리 할아버지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장거리 오는 동안 탈 없이 잘 왔습니다. 불평불만 할 법한데 불평불만 했으면 다시 또 울면서 돌아갔겠지만 무거워. 바이크가 누우면은 안 일어서 직진 병신 스즈키답게 누우면은 땡겨 올려야 돼. 손으로 막 누르면서 린인이 아니고 린 위드로 타게 만들어요 오토바이가. 그리고 성능에 비해서 브레이크도 빈약하고 타이어도 지금 야 그립이 좀 많이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근데 원래 이 로드 어드벤처용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립이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아, 이 바이크는 좀 조심히 타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뭐 패드를 브렘보 패드로 바꾸긴 했지만 제동력 대비 지금 타이어 그립이 너무 안 나옵니다. 라이더들입니다. 수도권 라이더들은 해 빠지고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불토지. 불토? 불금? 불토? 네, 토요일입니다. 불토. 토요일인데 저녁에 뭐 어디 갔다가 복귀하는 길일까 모르겠다마는 네. 생각보다 저녁에 많이들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뭐 오후 늦게 마주친 분들이 대부분 그렇네요. 간단한 발리로 용인이나 이런 쪽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모터크루 아 이거 도로 까부실 예정인가 보네. 야간에 작업을 하는구나. 포장, 부수고 포장하려는가 모르겠네. 그죠? 원투비 커피. 오우, 제일 그러지. 36km. 언제 가노, 이거 이래가. 해 빠지기 전에 도착하겠나, 이래가. 대구 촌놈이 봤을 때는 이 모든 풍경들이 다 신기합니다. 모터스테이션? 바이크 관련 샵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 뭐 맛집인가 이 동네가?
진짜 멀다 근데 힘들다. 광주 납골당 느낌인데 여기는. 용인에도 뭐 납골당 공동묘지가 좀 많이 있나봐요. 용인대학교. 용인 입성인가? 아직 34km 남았어. 거리가 줄질 않아 도대체가. 나 언제 안산 가니? 안산 살려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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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손 흔들어야지. 라이더들 참 많이 다닌다. 저기에도 라이더가 하나가 오는 것 같습니다. 어? CCX 부끄럽다. CCX였다. 배달 라이더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 부끄러워. 좌회전 자세 깜빡이는 여기 들어와야지 임마. 야 차선 3개가 좌회전되네. 아 힘들어. 앞에 보이는 저기가 용인 시청인가 그런가 봅니다. 뭔가가 있어 보이는 거 보이. 아 이 동네 용인시 요 시내 쪽은 진짜 오랜만인데 한 10년 정도 만인 것 같습니다. 거의 인 센트럴 쿱텔. 아이고 할머니 힘내자. 저기 나와간다. 32km 남았어. 응. 32km. 아. 어림도다. 자. 좌회전 해서 2.9km 해서 우측으로 빠져서 랄라랄라 라이더. 가자! Let's go! 기동무 사나 게임. 영인시 조금 넓은 도로로 나왔습니다. 영인시청 오케이. 용인시청. 나는 가야 되는 곳은 안산. 용인 30km. 어림도다. 야 맛이 간다요. 홈 간다요. 감사기염.
손님과 됩니다. 길은 우와, 도대체 얼마나 가야 되는 거야 이거? 대한보도 가야지. 가자 가자, 꼬리 물기 하지 마라 자식들아. 응? Let's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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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뚝뚝뚝뚝 땡기자. 이 동네 아재아들도 굉장히 느긋하네. 왜 맞나? 이끄는 대로 갈게요. 24km 남았다. 어림도다. 자갈. 너 어디야? 반대차로. 빨리 가자. 빨리. 끄는 신호 떨어졌다. 푸른 신호다. 빨리 가자. 버뜩버뜩 땡깁시다. 환장하겠다 이거. 아이고 졸라 뚫고 가야 되네. 와 진짜 장난 아니네. 고속화도로 뻥 뚫린 도로가 없으니까 이게 좀 불편하구나. 이대 가자. 이거 좀 이대라고. 더 냄새는 안 있는데 그러면 아닌가? 잊을 마세요. 유유유유 이게 되나? 아 멀다 멀다 멀어. 수원이 참 갈비로 유명하다 그랬지.